안녕하세요. 이하예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산천보세라는 걸 분갈이 하다가 이것이 잎사귀가 다 아마도 건조돼서 죽어가서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뿌리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요거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소독하고 일단 제가 호접란을 키우듯이 상토로 키워보겠습니다.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잘 모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동양란 키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죽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거 그냥 놔두는 게더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분리시켜버렸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난석, 대립을 넣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호접란 키울 때한 방법 어디서도 본 적도 없고 제가 그냥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호접란들이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똑같은 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왕! 하는 거 우는 것밖에 더 잘했어요.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었죠. 근데 동물들도 다, 인간들이 그 아이들을 잡아서 키워가지고 가축이 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꼭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요. 제가 하는 방법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데, 호접란용으로 제가 하는 게 상토 대 펄라이트 대 바크. 사실 바크도 안 넣고 싶었는데, 혹시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얘네들이 바크나 수테로 주로 많이 호접란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토 3대 펄라이트 1, 이게 보통 관엽식물로 하는 거고요. 거기다 바크 1을 더 집어넣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혼합해 놓은 거를 섞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면 좋겠죠. 어쨌든 또 하나의 성공이니까 그러면. 영상이 길어지는 것도 싫어할 테니까 잠시 쉬고 이렇게 계속 다 넣습니다. 얘는 지금 벌브하고 뿌리 하나만 남아 있는 건데요. 이렇게 심을 거고요. 물을 줘서 똑같이 관엽식물처럼 세 번에 물을 줄 겁니다.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세번줄 거고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산천보세인데 꽃봉오리가 두개 달려 있는 상태로 구매한 거죠. 단지 얘가 이제 미분리된 상태라서 제가 뜯어냈어요. 여기서 뜯어낸 거라서 산천보세가 얘가 살아나면 보고하겠고 실패해도 보고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